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가을 햇살도 따뜻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앞에 펜션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날 이렇게 책도 보다 멍 때리기도 하다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 뭐 별거더냐. 그래서 제가 시도 하나 써놓긴 했는데 행복이 별거 아니죠. 그냥 지금 이렇게 가을 햇살, 시원한 바람, 맑은 하늘, 그리고 이렇게 보고 싶은 책, 커피 한 잔. 이 순간이 행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빨간, 더, 뭐라고 해야 돼요? 천막? 저 소리가 이거 파라솔, 파라솔. 파라솔 고정하는 저 고정하는 게 이렇게 부딪혀서 풍경 소리처럼 나요. 풍경 그냥 한가로운 편안한 여유로운 그런 가을날이에요. 되게 좋죠. 이런 느낌. 책장이 혼자 넘어가기도 하고. 저 무슨 책이냐고요? 이거는 사마천의 사학인데요. 김영수 교수님이 사마천의 인간탐구 난세에 답하다. 책 괜찮아요. 그리고 이책 지금 보고 블로그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놀고 있답니다. 이게 아침에 주워온 밤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여유로운 일상, 가을날 한번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제가 유튜버는 유튜버인가 봐요. 이러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면, 아, 이거 영상 찍어서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편집은 안 해요. 편집은 진짜 힘들어요. 편집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짬짬이, 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 행복한 휴일 되세요. 짜잔.